자, 현재 판매되는 최저가 딜러 직영 실매물을 2만 대씩이나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근데 엔진 오일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고요? 자, 빨리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 썸타다.com 검색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중고차 구매 저희 썸타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차량을 또 준비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자, 독삼사는 사실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요, 가격이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진 차,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수입차라는 차가 수입차 가격은 아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네, 국산차보다 더 싼 매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 준비한 차량 또 이유 스펙 굉장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1,000만 원 딱 초중반대 A6, 근데 A6 중에 프로필이 가장 좋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아우디 A6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A6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등급도 좋고 45TDI에다가 연식 키로수 너무 좋은데 가격이 정말 미쳤어요. 근데 이때 딱 정비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고질병이 있어요. 냉각수 좀 누수가 좀 고질병이고요. 미미도 사실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하냐, 수리 완료 다 해놨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서 타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프로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은 2014년 8월 달에 등록한 15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현재 13만 1000km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좌측 횡단고 단순 교환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A6 45TDI 콰트로 3000cc 디젤 엔진이죠. 4륜구동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1370만 원에 이제 이런 차량들 그냥 뭐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A6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차는 딱 고민할 때 어떤 차 살까, 이 차 살까 알아볼 때가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나서는 사실 또 이제 당분간 안 보잖아요. 사기 전에 내 A6 사야 되는지, 옆에 있는 지금 뭐 폭스바겐 CC, 티볼리 뭐 많네요. 뭐 스포츠는 뭘 사야 될지 고민 하시잖아요. 이때 가장 좋은 거다. 근데 그 연애할 때도 사귀기 전에가 가장 좋고, 사귀고 나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네. 뭐 좋긴 한데 아무튼 가장 뭐 하기 전에 가장 좀 설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영상 항상 보시는 것도 보실 때 아 요것도 얼마에 나왔을까, 또 어떤 차 갖고 왔을까 또 궁금하실 건데, 요때가 좀 가장 내가 좀 아 뭐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면 사실 좀 끝이에요. 자, 근데 얘는 전 진짜 괜찮아요. 와, 일단 이 20, 뭐 30 이런 거 아니고 45TDI잖아요. 예, 아우디는 사실 벤츠 BM보다 그래 좀 빠져. 예, 그래 좀 감성, 예, 좀 스포티함 좀 빠지는데 다른 되잖아요. 예, 콰트로 되잖아요. 2300 포매틱 많아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BM도 X드라이브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콰트로입니다. 4륜구동에 예, 정통이죠, 아우디가. 자,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다 멋스럽게 이렇게 순정 LED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제 이렇게 그릴 부분, 안개등 전방 센서 다 올라오고, 화이트 색상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한번 보여드리면 타이어 잔여량 18인치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도 상태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탑에는 이렇게 차량의 썬루프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부러져 있고, 실내는 검정색, 블랙 인테리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실내는 뭐 브라운도 많이 좋아들 하시고, 뭐 검정색은 그냥 기본 그냥 패스, 뭐 검정색이어서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없죠. 네, 다들 좋아를 하시는 분들이고.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는 거의 뭐 쿠션감이
살아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모델이고. 뒤쪽 타이어 잔여량 보여드리면요, 약 한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 중에 있다. 자, 흰색이 되게 괜찮은데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A6인데 여러분들 프로필이 너무 좋아요. 15년 시계 10만 키로 이렇게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 더 좀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냉각수가 좀 많이 누유가 좀 돼요. 그래서 워터펌프 이렇게 수리했고 미미까지도 다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점부터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6 4TDI 콰트로 모델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 아주 넓게 잘 빠졌다. 네. 아래쪽에는 또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도 처리되어 있고 1370. 요즘 찍으면서 진짜 좀 가격 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가격 진짜 너무 많이 늘었어. 그래서 올해는 진짜 다른 건 좀 떠나서 중고차 가격은 많이 좀 빠지긴 했다. 네. 그래서 다른 건 싹 다 오르는데 지금 좀 뭐 그동안 거품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제 3월달 이제 좀 지나고 나 4월부터는 또 이제 그동안 저희 뭐 장사 잘 못했던 거 비수기 때 돈 까먹었던 거 메꾸긴 해야 되는데 메꿔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블랙 인테리어 색상 좋고요. 핸들도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고 보호 쪽에 먼저 이렇게 메모리 기능 1단, 2단 그리고 보호 락장근 장치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윈도우 버튼, 트렁크 버튼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을 하는 모델이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열선 핸들까지도 올라갑니다. 열선 핸들 올라가는 모델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볼륨 버튼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 뭐 말할 거 없죠. 상단에 이렇게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상단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후방 카메라 아래쪽엔 비상등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싹 내려오고. 자, CD 플레이어 전방 센서 VDC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IS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부분 양쪽 열선 시트도 다 기본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왼쪽에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버튼 시동까지도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아우디 A6 함께 했고요. 13만 킬로대 1370만원 쌉니다 여러분들. 네. 전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6 1370만원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대표번호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밖에 중고차 상담 필요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르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